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를 보듬는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정치이고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정성장,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한 저성장, 기회 부족이 원인입니다. 공정을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공정, 즉 공정성장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 공정한 성장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정부, 투자 국가가 필요합니다. 리더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이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우리 경제를 바꿔줄 것입니다. 시장, 도지사를 거치는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알려면 그의 과거를 보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